7분이네.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연 리뷰를 준비해봤는데, 그동안 저희가 드라이버는 굉장히 많이 했었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만큼 이제 드라이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었는데, 아연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너무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아연을 좀 특별한 아연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아연은 뭐 일반 아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는 볼 수 있어요. 일단 디자인에서부터 범상치가 않은 아연이죠. 이건 이름이 뭐냐면은 에밀리드 바하마라는 건데, 뭐 이름 딱 들었을 때 약간 유럽풍? 유럽풍 이런 느낌이 들죠. 오바마 대통령이세요. 근데 이거는 뭐 역시 아연은 일본이 잘 만들기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 일본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이고, 이름만 약간 뭐 그쪽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그렇게 연구하면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진. 중동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동? 네. 중동도 이렇게 에밀리드 뭐 이런 거 쓰나? 그 느낌이 약간 에밀리드 바하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아랍 쪽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EB90이라는 모델인데, 가장 최근에 이제 들어온 모델이고 이제 막 판매가 시작되는 모델이어서 좀 뭐 몇 가지 좀 독특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죠. 이름 자체부터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이 디자인에서 눈길이 확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름은 몰라도 아 저거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알려졌던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제 커가야 될 브랜드. 신생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신생이라고 봤을 때 그만큼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성능에 많이 신경을 썼겠죠, 이 업체에서. 그래서 이 헤드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뭐 보이실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 모양이 사자 모양이에요. 사자는 뭐 정글의 왕이죠. 정글이야? 밀림이야? 밀림이구나. 밀림이 정글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도 정글에 있잖아. 또 이것도 헷갈리네. 야스의 왕. 정확하게 이제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미지? 파워풀한 이미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보는 것만으로도 뭐 굉장히 강하다. 그런 이제 독보적인 디자인을 이제 외관상으로 갖고 있고, 참. 그럼 너도 이거 쓰면 되겠다. 왜요? 너도 사자잖아, 푸조. 푸조 마크가 사자잖아. 저, 좋아요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안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이 사자가 이제 큼지막하게 여기에 각인이 돼 있고, 마감이 보면은 레이저로 각인을 해서 줄을 쭉 그어놨어요. 그래서 한층 더 이제 좀 고급스럽게, 예전에 이제 러프 디자인이 약간 고급스러운 면을 줬더라면 얘는 심플하게 그렇게 지금 해놨고, 무엇보다 독특한 거는 우리 그전에 저중심 헤드들이 굉장히 조금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밑으로 무게중심을 빼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거의 웨지 형태, 웨지 형태 구조고, 얼핏 봤을 때는 웨지 아냐 이럴 정도로 밑으로 많이 빼놔가지고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보면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것도 성능이기 때문에 직접 쳐본다라면은 뭔가 다른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들고 있어서 그런데, 뭐 7개 4번부터 피칭, 거기에 웨지까지 하면 9개 10개가 되겠죠. 근데 디자인이 다 웨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바닥에 이 숫자를 확인 안 하고서 그냥 웨지겠지 하고 뽑으면은 7번 갖고도 웨지라는 이제 착각을 좀 하실 수 있는 해프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이게 거꾸로 꼽아놓으면 숫자가 다 보이니까 그건 그냥 제 하나의 그냥 농담이고, 근데 옆에서 봤을 땐 진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을 떠나서 제가 드라이버 헤드 무게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그 전에 제가 올리는 것들 보면은. 근데 이 아연에도 얘도 지금 세 개의 무게추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무게를 다양하게, 뭐 조금 힘이 없으신 분들, 조금 무게를 더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무게추 변화를 줘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웨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체가 굉장히 쉽게 떨어져서
탄도를 조금 높게 형성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을 갖고 있고, 탄도가 높다라는 거는 스핀 양도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린에 안착했을 때 반응은 굉장히 더 좋게, 내가 원하는 거리에 딱 떨어졌을 때 그런 이제 장점, 이제 탄도가 조금 낮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무게 변화로 줘서 탄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뜬다 싶으면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두 마리의 도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비거리? 비거리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제 단조기 때문에 이 로프트 각을 좀 조절하고 라이 각을 조절해서 그 구질이라든가 그 비거리 효과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조금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신모델은. 전 모델에는 무게추가 없었는데 웨지 형태의 저중심에 저중심을 가한 데다 무게까지 해놨으니까 뭐 그냥 뭐 이 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겠죠. 뭐 피팅을 하면서 뭐 샤프트도 이렇게 이것저것 장착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전에 아연의 무게 작업은 한계가 있었다라면은 요 녀석만큼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무게를 올리고 내리고 해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는 안 해요? 어떤 분들이 썼을 때 이 클럽에 대한 진가를 제일 빨리 느낄 것 같냐라는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캐비티 구조의 헤드들은 우리가 치기 쉽다해서 뭐 국민체라고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그걸 그 캐비티 구조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채를 몇 번만 쳐보신다라면은 완전 신세계를 느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머슬백은 그 특유의 그 손맛이 있다라면 얘는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웨지처럼 웨지를 우리가 조금 칠 때 파고 들어가서 이제 싹 깎이는 느낌이 있다라면 얘가 그거에 좀 흡사한 것 같더라고. 뭐 사람들이 캐비티가 뭐 쉽다, 가장 뭐 국민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얘는 얘가 캐비티보다 더 쉬운 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쉽게 떨어지고 잘 빠져나가니까. 헤드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캐비티보다 더 캐비티스러운 아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죠. 공을 좀 강하게 눌러쳐서 뭐 공을 뭐 스핀을 좀 많이 발생시키려고 이제 그런 샷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치시지 말고 얘는 그냥 뚝 털고기만 하면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구조의 헤드를 쓰신다라면 훨씬 더 유용하게 더 플레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이 클럽에 대한 장점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뭐 단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을 굳이 꼽자라면은 뭐 신상품이고 뭐 그런데 어떤 단점보다는 굳이 꼽자라면은 가격이 이제 조금 비싸죠. 근데 비싼 게 어느 기준에서 보냐에 따라 틀려요. 뭐 브랜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밑에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기성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하죠. 어느 관점에서 보냐. 그랬을 때 뭐 고가 브랜드에서 봤을 때는 중저, 저가 브랜드에서 봤을 때는 중고가 되는 건데 사실 엄청 싼 클럽은 아니에요. 그만큼의 이제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제가 판단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됐습니다. 오늘은 에밀리드 바하마 EB902 모델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피팅 범위가 굉장히 넓고 피팅 입문자 아니면 이미 피팅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도 이 모델, 이 버전이라면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한번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이제 피터들 직접 저희가 이제 클럽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좀 더 정교하게 무게 배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클럽이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품 리뷰를 보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선 처리가 이렇게 어색하세요? 막 이렇게 갈팡질 거. 모르겠다.